2014년 2월 13일 10시 30분부터 천문대학교 실내체육관과 각 학과 강의실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. 학군단의 환영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학위 증세 수여와 상장 수여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. 총 수상자는 56명으로 각 이사장상, 총장상 등 총 7개의 상이 수여됐습니다. 2013학년도 사기 수여자는 박사 27명, 학사 1760명, 석사 163명으로 총 1950명이 학위 수여를 했습니다. 이후에는 황승조 총장의 식사를 이어 선화예고 김미랑 교수의 축가 후 이재영 교목실장의 축도로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. 학위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각 학과별로 졸업식이 이어졌으며 이날 총학생회에서는 아침 일찍 도착한 졸업생들의 가족들을 위해 꽃이 어묵을 입구에 배치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. 일단 우선 좀 아쉬운 감도 있고 좀 고등학교 졸업과는 다르게 이제 사회로 나간다는 부담감도 살짝 있고요. 그래도 이제 더 좋은 길로 나아가서 성문대학교의 위상을 좀 드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학교에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 제가 다 참가를 못하고 먼저 시험을 너무 빨리 내버려서 이 학기 때 즐기지 못한 게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. 학생들이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졸업을 해서 굉장히 흐뭇하고요.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해외로 나가거나 대학원 진학하거나 해서 취직률도 이제 많이 돼서 그것도 보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해외 인턴십 갔다 온 학생들 또 앞으로 갈 학생들한테 좀 보람 있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습니다. 이제 끝이 아닌 더 큰 생활의 시작을 위해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.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.